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지폐 5만 원권에는 현모 양처의 기간 신사임당의 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수단인 지폐에 어떤 도안이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지폐 자체가 한 나라의 대표 상징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 유럽은 유로, 즉 하나의 단일 통화를 사용하지만 그 이전에는 각 나라만이 특색 있는 지폐가 있었습니다. 독일, 그 중에서도 서부 독일에서 사용하던 5마르크와 20마르크 지폐입니다. 도안을 보시죠. 독일 르네상스를 이끈 화가 알브레이트 디러의 초상화 작품들입니다. 두 종류의 화폐에 디러의 작품이 실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디러가 독일에서 얼마나 중요한 화가였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러의 자상입니다. 디러는 언뜻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보이는 모습과 자세로 자신을 고귀한 지혜의 사람으로 그려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던 화가였습니다. 이 작품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 니른베르크 출신의 알브레이트 디러는 28의 내 모습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색으로 그리고 있다. 디러의 자긍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이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던 화가였습니다. 자연과 동식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었고 인문 과학서, 미술 이론서를 남겼으며 여행기도 남기고 인체 비례에 대한 연구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많은 종교와 초상화, 자아상과 사실주의 원칙에 따라 자연을 그린 세밀화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그의 판화 작품들입니다. 디러는 금세공사 집안이 1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금세공을 익히며 그는 자연스럽게 판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공 기술부터 익힌 디러의 동판화 작품들은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정도의 사실적인 묘사와 세밀한 질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판화는 같은 그림을 여러 장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도 쉽게 그의 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디러는 판화 작품들을 통해서 대단한 명성과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판화는 철학, 수학, 의학, 신학 등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판화 작품의 백미, 기사 죽음 악마, 성 제롬, 멜랑꼬리아 원입니다. 어떠신가요? 동판화의 기법을 완벽히 사용하여 우수한 상징과 알레고리를 넣은 그의 작품에 관한 해석은 지금까지도 분분합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아담과 이브를 보시죠. 디러는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러는 이 작품을 그릴 때 다리는 키의 2분의 1, 얼굴은 10분의 1 등 인체의 비례를 고려하여 그렸습니다. 뒤의 배경에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많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는 생명과 지식을 상징하고 있고 왼쪽 나무에는 지혜와 호기심을 상징하는 앵무새가 중앙의 나무에는 이불을 유혹하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연에 관심이 많았던 디러답게 에덴 동산의 동물
동물로 염소, 쥐, 고양이, 토끼, 소가 보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살던 북유럽의 식물들을 세밀히 표현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판자에는 니른베르크의 알브레이트 디러가 1504년에 그렸다 라는 서명을 해놓았습니다. 디러는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자신의 관심사와 신앙, 자연과학, 수학적 이론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100점의 유화, 350점의 목판화, 100점의 동판화, 900점에 달하는 드로잉을 남겼습니다. 많은 양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주제 또한 그의 관심사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는 판화를 예술로 승화시켰고 많은 뛰어난 이론서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디러는 타고난 재능에 더해 끝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던 것이고 집회까지 자신의 그림이 사용되는